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질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그러한 자료들이 아직 수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안에 외국인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이제 장기 석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해보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갖게 되었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에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은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공동 작업입니다. 학생들과 저희는 구글 닥스나 뭐 이런 오픈 플랫폼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할 때도 모두 다 같이 작업하고 코드들은 다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들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받거나 하는 것도 이 공유된 공간에서 이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전체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DB화하고 데이터를 링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통계적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또 질적 자료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관과 협력을 하려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무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사무소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려고 하고, 또 각국의 공무원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각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좀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은 한국이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을 전 세계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일부 국가들은 친구들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팔로우업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 이제 가장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나 그리고 또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 큰 나라고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세안 전체에도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게 되고, 따라서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의 문제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한 국가라도 이런 이제 급속한 확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국가도조차도 국경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회복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위험하고 힘드니 나도 이걸 이겨내야겠다. 그런데 위기가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욕구들이 분출이 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이제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위기가 이제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수준의 위기 극복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적 욕구를 표출을 하게 되고 자기만의 요구들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불안정들이 심화가 되는데요. 네팔 같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내부적으로 계속 그 쌓아왔던 계급적인 갈등이라든지 또는 이념적 갈등들이 이제 표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선거가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아직 내후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그 우리나라 사회 갈등의 여러 가지는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에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인데, 이 다음 세대들의 이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세대가 충분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현재 세대가 지금 그걸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다음 세대들은 그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불만들을 정치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는데 데이터의 질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저는 제일 시급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소스별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방식들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테스트, 얼마나 많은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다른 그 기관에서 수집이 안 되고 있어서 교차 검증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 대한 관리인데요. 어떤 환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더 많은 감염이 되고 회복이 더딘 사람들은 왜 회복이 더디었는지에 대한 환자에 대한 정보들이 제대로 그 공유가 되지 있지 못했던 측면이 좀 있고요. 정책 대응에 대한 부분은 뭐 옥스퍼드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통금을 한다든지 병상 수를 늘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한 그 측정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료들이 아직 수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아주 초기에 이동 제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전염병 확산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어느 정도의 전파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책이 일찍 개입돼야 되는데 일찍 개입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 이동 제한을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부터 실시를 하게 돼요. 중국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유럽의 많은 감염은 이탈리아들 통해 가지고 이제 발생을 했던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전면적인 국경 봉쇄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국경을 이제 막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막혔으니까 좋겠다. 그런데 이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경을 막았다고 해서 그 안전 정도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유럽 국가들이 방심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